평소의 모든 몸은 감사의 센터라면 쫙 얘기한다면 절이면 막 감사하고 좋아합니다. 그러다 그들이 감사하지 않고 가다가 불만, 불평, 투덜투덜, 원망 이런 사람들이 가다가 말았더라고 보니까.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하나님 해달라고 막 울고 해주면 다 하겠다 해놓고 해줬는데 아니야, 감사는 아니야. 그런 죽을 고비에서 살려줬는데도 그 순간만 그래요. 오늘도 안 할 때 있고. 죽어 정말 별일이요. 왜 그런 별일이 생기나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감사가 적은 관이 천사들을 세 명을 보냈어요. 큰 이런 그릇을 갖고서 너는 감사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담아 갖고 와라. 너는 곤란한 사람들에게 기도를 가지고 오라. 너는 회개하는 사람들 그릇을 차거든 갖고 오랬어요. 달라는 기도하는 사람이 금방 찼어요. 하나님이 심부름 시켰는데 금방 와서 하나님 아니 너 이 직장 가니 빨리 가야지. 뭐 하는 거예요? 세수를 안 했어. 옷을 안 입었어. 아, 천사들 그랬을 때요. 아, 벌써 갔다 왔어요. 이 그릇이 좀 미져 나옵니다.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근데 애들은 아직 안 왔어. 오겠죠 뭐. 근데 감사하는 기도 그릇이 한 달 돼도 안 오는 거예요. 야 어떻게 될까지 안 오니 사고 났냐 그러니까 아닙니다. 얼마나 찼어? 바닥 조금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여기 언제 가죠? 이거 차야 가는데 이런 애 돌아다녀. 지금 시로 찼다는 한 10년 가야 되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저기 섬유사 있는 나라 한번 가봐라. 섬유사 쪽으로 가면 그래도 낫을 거다. 섬유사요? 섬유사도요 벌써 돌았단 말이에요. 배받고 돌았는데요 옛날과 같지 않아요. 투덜투덜하고 이게 섬유냐고 하고 뭐냐고 막 그래요. 회개하고 그런 데 있잖아요. 거기도 바구니가 안 차서 돌아다녀요. 회개하는 사람이 있어야죠. 잘 안 해요. 그러냐? 알았다. 감사해야 돼, 감사. 하나님이 준 것이 없어도 내년 감사합니다. 감사 하루 종일 하고 살아봐, 한번. 주야 감사하는 거다. 주지도 않으면 저놈은 맨날 감사해야 돼. 하나님 귀한한테 주어질 거 아니에요. 맨날 감사하니까. 알겠습니까? 우리 민족이 그 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지상천국됩니다. 100%대 100%고 감사하지 않고 불만불평 자꾸 뭐 머리만 아프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감사하지 않은 사건만 자꾸 터지고 골치 아픈 일만 계속 터져요. 고마워하고 뒷방 줄방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 하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나를 살릴 사람 없으니까 늘 그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감사하지 아니하면 구원의 끝까지 갈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이 다 해주다시피 하는데 사람을 통해서 자기를 통해서 감동시키기도 하는데 우리가 할 것이 뭐 감사밖에 더해서 감사는 정신 사상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꼭 될 것을 믿습니다. 감격하고 감사하며 고마우며 살기를 바랍니다.